아, 네. 오늘은 루나님의 최애 기능 프레임인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레임 설계 기능인데 프레임 설계는 인벤터에서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우선 프레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뼈대에 대해서 먼저 스케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뭐 스켈레톤 스케치라고 합니다. 네, 너무 이제 설명을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럼 얼른 설명해 주시죠. 설명을 두 번에. 예,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오늘은 이제 프레임 설계를 한번 해볼 건데 프레임 설계를 하실 때 기존에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벤터의 프레임 설계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프레임 설계를 하시려면은 먼저 스켈레톤 스케치라고 하는 뼈대 스케치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뼈대 스케치 그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원리만 알려드릴 건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따라서 그리는 풀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프레임 스케치 원리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제 스케치만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3차원 스케치도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 오토캐드에서 작업하시는 것처럼 여기 직교 모드가 걸려요. 네, 직교 모드 3D 스케치를 할 때는 그래서 500mm 위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겨서 300, 또 위쪽으로 이제 방향키 움직여서 500mm 이렇게 오토캐드에서 스케치 하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오토캐드에서 미리 이제 스케치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걸 그냥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이제 원하는 스케치 평면에 이제 부착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오토캐드에서 그린 스케치도 바로 붙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인벤터에서 그리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오토캐드에서 그려졌던 스케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 저장을 해요. SK15번으로 제가 우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품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배치를 하는데 이제 배치를 할 때 제가 방금 그린 SK15번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배치가 끝났으면 우선 먼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설계에 보시면은 설계 탭에 보시면 프레임 삽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규격. 저는 이제 ISO 규격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사각이 있고 뭐 직사각형이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각형인데 빈 단면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00에 가로 세로 100, 그리고 두께는 8T짜리 이걸로 하고 원하는 스케치를 선택하면 이렇게 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끝 처리가 필요하시면은 이제 뭐 여기 기능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터 선택하셔가지고 클릭 하면 이렇게 이 끝 처리가 완료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기능들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프레임 삽입을 진행을 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겹치는데 어디까지 자를 거냐, 여기 면까지 자를 거는데 어떤 프레임, 네, 프레임 선택하고 확인 하면 이렇게 네, 이제 프레임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저희 이제 이런 거 작업하시다 보면 이제 자재 리스트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BOM 자재 리스트를 보시면은 구조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얘를 잠깐 활성화 시켜보면 이렇게 제가 아까 작업했던 이렇게 파트들이 이렇게 BOM으로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수량별로 뭐 이제 길이별로 이렇게 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프레임 설계를 하시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재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자재 리스트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여기 BOM이라고 하는 거 조립 탭에 이제 BOM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프레임별로 지금 길이 같은 게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BOM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설계 변경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500ml를 600ml로 바꿔볼게요. 600ml로 바꾸고 조립품으로 가서 그냥 바로 업데이트만 하면 이렇게 프레임 설계가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원리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오토캐드 도면 있거든요. 이 도면을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분들은 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강 시즌 6 놓치지 말고 정주행 하시고요. 그리고 인강 페이지에서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서 따라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려우시다면은 인강 페이지에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설문 링크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17일 날 진행되는 Q&A 세미나에서 그 궁금증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시즌 6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싫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강 6 화이팅! 화이팅!